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겨풍입니다. 자, 6강, 유닛 6, 세부 내용 파악하기. 자, 이그잠플 1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티크는 is among. 자, 사이인데. 자, the praise, most praised. 가장, 자, praised 되어지는. 그래서, 소중히 여겨지는. 자, 그래서 PP 과거문사요. 자, 소중히 여겨주는 뭐 중에? 자, tropical hardwood 중에 몇 개다? 하나이다. 사이에 하나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해서 10대. 10대? 와. 자, 10대에 있는. 자, 10대. 하드우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드우드는 딱딱한 나무예요, 보통. 그래서 얘 반대말로 쓰는 게 뭐 비슷한 게 소프트우드도 있어요, 사실. 소프트우드. 그래서 하드우드는 베었을 때 굉장히 딱딱한 데 대해서 뭐 오크나무라든가 뭐 티크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소프트우드 종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소나무, 파인트리 같은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소프트우드에 들어갑니다. 자, it is a native. native는 원산지. 자, 원산지가 인도랑 타일랜드랑 베트남이고, 자, 이것은 리프 로지 가면은 낙엽수. 요수. 낙엽수예요. 낙엽을, 그러니까 가지는 애들. 겨울에는 잎사귀가 없는, 자, 스피시스는 종이고. 자, 대신 말하는 것은 이, 자, 리프 로징 스피시스는, 자, 요구하는데 단수죠. 스피시스가 해서 S로 끝났지만 그냥 종이라는 단수예요. S로 끝나는 단어지 복수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that requires S 들어가야 돼요. 이 종은 요구하는데, 자, annual dry season을 매년 건기. 자, 건기란 말은 마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기를 필요로 한다. 뭐 겨울 같은 때. So 그래서 it is not found예요. 그래서 발견되진 않아. 자, in the true rainforest는 진정한 열대우. 열대우림. 자, 열대우림에서는 안 되겠죠. 열대우림은 내내 비가 오니까요. 자, 건기가 형성되기 힘들죠. 자, 우드. 우드는 해서 나무가 아니라 목재라고 해석해야 돼요. 목재. 자, 목재인데, 티크의 목재는 is particularly attractive 하면은 particularly 부사로 특히 매력적이다. 매력적. 자, 그 다음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hav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상, 자, 우드 수식이에요. 얘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성질. 본연의 성질일 때 우리가 능동을 씁니다. 그럼 티크 나무의 목재가 가지면서, 자, 골든 금색의 혹은 레드시 빨간색 갈색의 색깔을. 자, 티크는 강해. 자, 메이킹 하는 대상은 뭐냐면 티크의 성질이요. 자, 티크 나무가 딱딱한 나무라는 것을 만들어. It은 이 나무를. valued가 또 과거분사죠. 귀중하게 여겨지는, 자, 우드 나무로서. 자, in 전치서리의 명사. 그래서 동명사로, 자, shipbuilding에. 배 건조. 배를 건조하는데. 자, 그리고 for 또 뭐를 위해서 해서 in 쓰고, 아, in 썼죠. 자, for 뒤에 또 명사 들어가죠. 그래서 명사 1번, 전치서리에 또 명사 2번. 높은 질의 가구들. 높은 집에 아니고 질이죠. 높은 질로 질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을 에 사용된다. 가구들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원 프로블럼이 주어요. 자, with harvesting tick까지. 자, with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써야 되니까 harvesting 들어갔죠. tick 나무를 재배하는. 아, 재배가 아닌데, 이게. 목재를 재배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수확? 아, 네. 수확은 뭐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목재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자, is that, 자, the wood is very dense. 매우 밀도가 높아. 망했다. 자, 밀도가 높아서. So that, 그래서, 자, when it is first fallen. 자, it은 뭐예요? 이 나무예요. 자, 이 티크 나무가, 자, 첫 번째로 is fallen. 쓰러져질 때 뜻이에요. 베어서 넘어갈 때. 자, 실제 주어도 아까 보시면은, 아까 주어 one problem이죠. 자, 여기서 티크 나무라고 해야 되네요. 자, 티크가
자, has not been dried요.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말려지지 않는다면.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 when절 여기서 끊어주시고. 자, 이 tick 나무는 sinks. 가라앉는다. 자, 물에.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이 cannot be moved out. 자,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 다음 be moved 수동으로 썼어요. 그럼 이동되어질 수가 없다. 자, out of 밖으로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숲 밖으로. 자, by ing floating down the river. 강에서 떠내려 감으로써. 가면, 가, 아이, 따, 강에서 떠내려 가. 예,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unless의 뜻은 우리가 if not의 뜻이요. 만약 못 마지 않는다면 뜻이요. 만약 나무가 hasn't been dried. 말려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자,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시제 문제. 자, if절에, 어디 갔죠, 이게? 그래서, 아, if절에서 가정법, 여기. 현재 완료를 썼고, 그 다음 뒤에, cannot be moved 여기서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다는 거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has not been dried 이 부분도 어법상 굉장히 내기 좋습니다. 옛날에 이런 데서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자, 얘는 어법 주의하시고 사실상 가정법은 현재예요. 현재고 그러니까 뒤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말려져와야 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려져오다 라는 뜻을 쓰는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을 썼다는 것법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다 봤고요. 그래서 티크 나무 찾아봤는데 뭐 이 나무는 정확하게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나무를 골라봤고 자, 이 소재를 아, 답부터 볼까요? 답은 자, 목재가 건조되기 전에 강에 띄어 운반된다. 아니고 너무 밀도가 높아서 건조되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아서 이동하기 힘들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대지방의 귀중한 목재 티크.